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스님들이 둥그렇게 모여 한 소나무의 가장자리에 무언가를 붓습니다. 절집에서 펼쳐지는 잠옷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이 행사는 처진 소나무에 막걸리를 주는 행사입니다. 소나무의 건강을 기원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절집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처진 소나무에게 공양을 하는 막걸리의 양은 대략 12말 정도로 여기에 같은 양의 물을 섞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음력 3월 3일인 삼진날에 열리는데 50여 년 전부터 이 행사는 매년 열렸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은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사입니다. 비구니의 절집이자 새벽 예불로 유명한 이곳은 역사만 무려 1400년이나 되는 천년고찰입니다. 경내에 천연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돼 있는 청도 운문사 처진 소나무가 있는데 막걸리를 먹는 주인공이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마시는 막걸리는 청도를 대표하는 동곡 막걸리입니다. 청도 읍내에서 운문사 방면으로 가다 만나는 금천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동곡 막걸리는 1929년부터 빚어온 9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술입니다. 또한 전통 방식 그대로 이용해 만든 막걸리입니다. 직접 만든 누룩을 이용해 쌀 30%, 밀가루 70%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데 지하 190m의 안반수로 만듭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막걸리가 매년 삼진날이면 운문사로 보내져 처진 소나무가 먹는 겁니다. 소나무의 수령은 약 500여 년. 운문사의 한 고승이 나뭇가지를 꺾어 꽂자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진 소나무는 이름처럼 소나무 가지가 축 처져 있습니다. 기운없게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지가 드리워지며 뻗어 내려갑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산봉우리 하나가 낮게 드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기 위해 또 한 번의 소나무를 만나는데 바로 운문사까지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입니다. 구불거리는 소나무 숲 사이로 운치 있고 기분 좋은 숲길이 이어집니다. 차로 운문사 입구까지 갈 수 있지만 매표소에서 절지까지의 소나무 숲길, 이 솔바람 숲길도 꼭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